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들 또한 북한이라는 요소를 불안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출전 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을 불참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때문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6개월 전부터 북한 참가를 촉구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70일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은 위험하니 평창올림픽을 보러 가면 안 된다라는 기사를 써내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든 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며 문 대통령의 평화올림픽 구상이 틀어질 위기라는 기사를 써냈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였고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를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북한은 끝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북한은 역사적 합의를 이뤄내며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고 남북 개막식 공동 입장이라는 감동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남북한은 개막식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같은 단복을 입고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라는 도박에 성공했다며 올림픽의 승자는 한국 대통령이라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도쿄올림픽입니다. 도쿄올림픽은 현재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다는 말이 나올 만큼 수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뉴욕타임스에서는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면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다른 정치인이라면 진작에 사임했어야 할 스캔들을 수차례 이직했음에도 경기 부양 올림픽 유치라는 성과에 힘입어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들이 모두 무산된다면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타임스는 초기에 아베 총리가 대책회의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저녁에 강요 지인과 만찬을 하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 치자 행사 자제 휴교령 등을 쏟아냈지만 이런 조치들이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 선수들도 아베 총리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JB프레스는 이대로면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올림픽 강행을 선언한 모리 요시우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일본 대표 선수들도 뿔이 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